7시 10분. 몇 시야 지금? 에헤. 여보세요. 안 오니? 약속 시간이 지났어. 빨리 와. 알겠어. 들어오면 나 보인다. 뭐 하고 있어? 이제 오니? 20분 지났어. 빨리빨리 다녀. 너무 추워. 아, 추워. 비슷하게 하잖아. 아, 야. 우리 사랑의 제도가 더 짙어지네. 잭깍잭깍 리듬 속에 날이 서있어. 멈칫하는 사이 잘 벌려 달아나니까. 연예계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홍빈이죠. 한 3년 됐나? 처음부터 저한테 다가와주고 그냥 마음 열어줬던가? 솔직히 여기서 일하다 보면 친구 사귀기도 쉽지 않고 어쨌든 결국에는 경쟁자니까. 근데도 먼저 다가와서 친구 하자는 홍빈이 너무 전 좋아가지고 서로 다 주는 것 같아요, 진짜. 야, 그래도 왔다. 그러니까 처음 놀러 가는데 이렇게 하드 안 해. 야, 원래 여행은 잠깐 여행하는 거야. 짧게 재밌게 놀아야지. 근데 쌀쌀하다는 게 나 이렇게 나 차 타고 오는데 안개가. 야, 앞이 안 보이던데? 나 잠도 못 잤어, 무서워가지고. 앞이 안 보여? 안개 때문에. 우리 일단 뭐 할지 찾아봐야 돼. 안 찾아왔냐? 충주도로 힐링 드라이브. 드라이브 못 하잖아. 면허는 있는데. 인터뷰할 때부터 얘기했지. 차가 없어. 여기 가자. 이 유명한 거 봐. 풍류문화관. 괜찮은데? 일단 1차적 춥고 2차적 졸리고. 춥고 배고프고. 놀아야 되는데. 아. 차인데? 차.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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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류문화관? 풍류문화관이에요. 혹시 아세요? 이거 관이야? 아, 그래? 풍류문화관? 그러네. 문화관. 문화관. 난 해외도 국내도 안 돌아다니는 거죠. 한 번도? 나는 여행이란 걸 아예 안 다녀봤어. 아예 서울에만 아예 있어서 나 거의 국내 지역 위치도 잘 몰라. 어차피 행사 다니면 다 어딘지 알잖아 이제. 아니야. 아직도 몰라. 가도 모르겠어. 원래는 막 학생 때부터 계속 돌아다니려고 그랬다. 그런 배낭여행에 대한 로망 그런 거 있잖아. 무전여행. 나도 그런 로망 있었어. 무전여행으로 일단 국내를 돌고 나중에 고등학교나 이럴 때는 방학 때 되면 해외를 돌자. 약간 이런. 하지만 그들은 약간 아이돌이 맨날 진짜 돌아다니면 아무것도 모르겠어. 안 깨봐. 야, 올 때 장난 아니었어? 여기 무슨 올 때는 앞에가 아예 안 보여. 다 차들 다 깜빡이 켜고 나서. 진짜 새벽 느낌. 아침에 그래. 그래서 차 타고 내려오면서 잠을 못 잤어. 왜? 항상 새벽에 너랑 오버워치 하잖아. 그리고 아침에 잤는데. 시간이 약간 남는데. 오버워치. 약간 남는데. 난 하다 왔어. 하다가 조금 자고 일어나. 이래서 씻고 나왔는데 여기 하고 있길래 구경하다가 들어오지. 차에서 잤어. 오늘 좀 점수 올리기 좋은 날이었는데. 차별 좋았다. 그런 날이지. 감각 좋은 날이지.
아, 저거예요? 저기 야. 택시 아저씨 이렇게 꼬투세요부터 어디로 가는데? 가자 순천 여수 부산이야? 순천 여수 부산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있으면 순천 부산이 부산 끝에 있어 부산 오른쪽 끝에고 순천이 왼쪽 끝이야? 그렇지 그렇긴 한데 저 안개 뜨 약간 심각할 정도로 안개가 아니 무슨 여행으로 왔는데 안개만 보고 있어 무섭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 대한민국 중심 골 충주 어디 오버리는 거야? 어? 진영이 형? 일로 와? 이거 진영이 형 아니야? 그룹이 그린데 얄쌍하게 생기셨구만 가야금 아, 사실 내가 다 빌렸어 아 빌렸어? 아 왠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료 되죠? 너 뭐 먹을래? 난 그냥 사과 꽂혀 그럼 나한테 주자 앉아있으면 되나요? 아, 아 뭔가 너무 아, 받아가야 될 것 같아. 처음 보는 곳이라서 어색해. 전망이란 게 보여? 응? 안개밖에 안 보이는데. 야 안개 서울에서 너무 힘들다. 아, 날씨가 폴스카야 언더로 떠납니다. 날씨가 좋다고 해야 되나? 피곤하지? 아, 좀 움직여야 될 것 같아, 몸을. 좀 움직일까? 이곳에서? PC방 갈까? 나 PC방을 깰 수 있지. 어때? 충주 PC방 좋아. 집이 좋아?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추차. 우와. 형이 나? 오, 냄새 나. 어? 어렸을 때. 할머니가 타줬던 맛인데? 응? 우리 둘이서 이렇게 차를 마시고 있는 게 너무 웃겨 약간 신세대인데 약간 나 이거 너무 못 따라 그건 안 따라 마신 걸까? 이거를 따라 마시고 그럼 그런 거지? 아니 너 주려고 잔을 그냥 먹게 해주려고 괜찮아 맛있어 이걸 언제 끊어 그치, 요즘 누가 카페를 가? 목이 좋대. 아, 신기하다. 너랑 나랑 카페도 안 가보지 않았나? 아, 그냥? 응. 나 한 번도 안 가봤어. 우리가 뭘 많이 안 했네. 만나면은 PC방. PC방. 술 먹거나. 술, 영화관. 볼링 치고. 아, 그때 게임이네? 응. 우리 무조건 만남 게임. 충전해. 아, 맞아. 요즘에는 바쁜 관계로. 약간 전화해서 안 받았는데. 다시 한 번, 안 받지. 그래도 8시. 충주에 맛있는 건 먹어야 되지 않겠니? 8시야, 8시 반이야, 지금. 받아주지 않을까? 내가 보기엔 형이 받으면 너한테 짜증낸다. 아까 들은 새소리가 야 지금이랑 어울린다 핸드폰에 썼던 거 아니야? 야 지금 삐지 좋다 이거 여보세요 오! 여보세요 오! 형 안녕하세요 형 아 안녕 괜찮아요? 어? 뭐가 괜찮아? 안 졸려요? 나? 괜찮아 안 괜찮은데요 형? 아유 형 보고 싶었어요 나 지금 소리 들어서 일어났어 소리 듣고 아, 벨 소리 때문에? 아, 미안해요. 아니야, 뭘 미안해. 형, 우리가 지금 홍빈이랑 충주에 왔어요. 충주? 네. 대박. 충주 땜. 충주 땜, 충주 땜 좋지. 지금, 아, 충주 땜은 아니고. 아, 우리 항상 만나면 충주 땜 그러니까. 아. 여기 남한강에 있는 카페거든요? 찻집인데 아, 미안하다. 찻집인데 여기서 차 먹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니면 좀 추천할 만한 장소 있어요? 충주에? 일단은 충주 땜
안 가봤지 제대로. 저 안 가봤죠. 그리고 중앙탑. 중앙탑. 어 우리 중앙 여기 중앙탑인데. 중앙탑이라고? 네. 중앙탑? 네 맞아. 그 중... 여기 중앙탑이에요. 중앙. 그 중앙탑에서 놀아. 지금 중앙탑이에요. 중앙탑. 또 없어요? 아니면은 뭐가 있냐? 나도 솔직히 충주에서 잘 몰라. 형 그렇게 어디서 설명해놓고. 그러면 형 이따가 죄송하지만 몇 곳만 찾아서 카톡으로 보내주면 안 돼요? 아 어딘지? 네. 아, 할 수 있지. 형 너무 피곤한 거 아니에요? 피곤하죠. 난 좀 자고 일어나서 해줘도 돼요. 아니 고맙게. 우리 아침부터 같이 가지 나랑. 네? 가이드요? 아 같이 가고 싶었는데. 내 가이드 해줄 수 있는데 내가 진짜. 다음에 같이 가요. 네네. 나중에 충주 가이드 해줄게. 알겠어 형. 빨리 마저 주무세요 형. 알겠어. 안녕히 주무세요. 이따 그래. 이따 팬사인회 잘하고 형. 나중에 오버워치 하자. 네. 알겠어요. 고마워요. 신기하네. 전화를 받았다. 그게 어떻게 일어나지? 그 향기? 근데 따뜻한 거 보니까 좀 낫다. 그래, 몸 좀 대펴. 빨리 해가 쨍쨍하게 떴으면 좋겠다. 근데 여기 여의도 장난 아니야. 여기 진짜 그 무슨 시인분들이 힐링하러 오는 것 같은 느낌. 너 좀 쉬라고. 마음의 안정을. 컴백 전에. 바쁘잖니. 활동을 너무 많이 해. 인간적으로. 아 이번엔 너무 달려. 너무 많긴 해. 좀 쉬어. 응? 좀 쉬어. 그러게. 우리 나오게. 쉬어. 무슨 상관이야? 활동 좀 접어봐. 너는 같이 활동하기 힘들어서 이만한 거 아니야? 참 겹치는 게 낫다. 놀 사람 있으니까. 내가 신인 때 아이국 때 혼자 나갔을 때 얼마나 서러웠는데. 혼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래서 이렇게 앉아있어. 언제? 처음에 나갔을 때. 나 그 우리 데뷔하고 나서 처음 아이국 때라는 걸 나갔는데. 너 긴물일 때? 20 때인가? 그럴걸? 남녀 신인 연합팀입니다. 네. 글렌, 루이스, 디유니, 레드 애플, 레드 피카, 애플, AOA.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낯가림도 친하잖아. 신인 애들도 친한 애가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아 빨리 친구를 만들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절실하게 했었지. 그래서 1년 뒤에. 뭐? 너가 라비랑 알고 나서 내가 라디오 가서 이상한 짓 하고. 라디오가 아주 운명적인 순간이었지. 아, 그렇게. 코를 맞대고 비벼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벼요? 그러니까 이 말을 처음에, 서로 이 말을 맞댄 다음에 네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코를 맞대고 비벼주시면 됩니다. 코를 맞대요? 자, 음악부터 주시죠. 자, 왜 이거야? 이마를 먼저 대주시고요. 자, 뒤집으시고요. 자, 하나, 둘, 셋. 비벼주세요. 두 분 친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닮은 게 많아서 좋아. 성격이 비슷하지? 우리든 팬이든 항상 하는 말 그거야. 언니랑 친해요. 비온 옆에 제가 있으면 빅세이도 제가 있어요. 그거잖아 거의 켄용이랑 산들이형이랑 같은 느낌. 맞아 맞아. 너랑 나랑 같은 느낌이잖아. 맞아 그렇게 비슷 비슷. 아, 새소리. 아침인데 안개가 조금씩 없어지고 있어. 매우 희미하게 없어졌어. 좋구만. 예쁘다. 아, 연인이랑 와도 약간 서먹서먹할 것 같아. 응? 그러니까 연인이랑 와도 이렇게 내가 생각했을 때 연인이어도 이 시간에 서로 약간 예민해서 싸우지 않을까? 이 시간에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으면
둘 다 피곤해가지고 연인이어도 자기가 피곤해. 아, 좀 피곤한 것 같아. 안 피곤하겠냐? 그리고 나 추운 것 같아 자기. 자기 너무 추운데 옷 좀 벗어주면 안 돼? 아니 왜 나도 추워서. 무슨 소리야? 추울 줄 알았잖아. 담요도 좀 준비하고 했어야지. 미안. 너무 하잖아. 이 시간에 이럴 줄이야. 이 날씨에. 나도 몰랐지. 나도 처음 왔다고. 좀 제대로 준비 안 할래? 혼나고. 차 이렇게 된 거 연인 코스랑 밟을래? 소름. 우리끼리 노는 거지만.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초등학교 때 이름 전보기 그거. 아 그거 그 뭐야? 획수 이렇게 따가지고. 너 이름 몇 개? 자. 10% 홍. 찬. 찬. 빈. 빈식. 식. 별거 다. 뭐지? 아 까먹었다. 이. 이. 1, 2, 3, 5. 5. 이렇게 하면 3. 5 아니야? 아, 아니. 5. 5. 아니 숫자를 못 댔구나 친구야. 자연스럽지? 아직 숫자를 못 대다니. 이거 뭐야? 3? 2. 2. 뭐지? 어 소름. 아, 너 테스트 한 거 임마. 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자식아. 8. 나. 어, 우리 높다. 나올 거야, 나올 거야. 어, 맞아, 맞아, 맞아. 그렇게 하는 거 맞아. 우리 70%야. 오, 맞아. 오. 내가 너에 대한 마음이야, 이게. 아, 네가 나에 대한 마음. 약간 그런, 어? 그런 느낌이래. 야, 나도 해볼래, 그럼. 어, 우리 너무 풀 거 같은데? 7. 7, 0, 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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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곧단 식으로 갖다 생각 못해? 7번에 0? 7 됐어 우리 헤어져. 그럼 난 널 치. 집에 가자. 이거 연인들끼리 하면 안 되겠다. 아,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만약에 연인들끼리 하자. 싸워. 어, 그날로 약간 어, 미틀미틀해질 것 같아.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하는 거 아닌 것 같아. 그냥 이따가 뭐 할지나 찾아보자. 우리가 친구라 사요. 약간 이게 어플이 있더라고. 대한민국 구석구석이라고 추천 여행해가지고 다 나와. 뭐 그것도 찾았어? 알려주던데. 내가 이거 지방 같은 거 모른다고 하니까. 대박인데? 어 야! 야 행방 액티비한 거 찾았어. 뭐? 짚라인. 어 어디야? 양편의 나무 또는 차주대, 지주대 사이로 짚라인 지입하는 소리가 나서 짚라인이야? 처음 하는 거. 진심? 어. 와이어를 타고 이동할 때 짚하는 소리가 난다고 짚라인이 그랬나? 아재기 아니야? 네. 야, 야 가면 딱 하겠다. 문성 자연 휴양림 이상인데? 13.5km. 그러면 또 비슷하게 걸리겠네. 아, 20분? 어, 15분, 20분이네. 아, 다 적었지? 다 검색했지? 어, 기록은 남아있어. 그럼 일단 갈 때는 진짜 많네. 응. 뭐야 뭐야. 어이, 하면서 홍빈아 사랑해 한번 외쳐. 하나, 둘, 셋! 홍빈아! 그래. 사랑 빨리 해. 셋. 그럴 줄 알았어. 오!